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글로벌 그룹이라는 별명에 맞게 네. 해외에서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렇죠. 자, 오늘 많은 팬분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번역을 해서 네네.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예. 이 소중한 사랑 그냥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요. 눈에 띄는 질문 몇 가지를 이제 뽑아왔는데 멤버들 네. 궁금하신가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귀여워. 해외 팬들이 다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나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트위터 아이디도 한번 읽어주세요. 트위터 아이디요? 아이디 혹시 보이세요? 별. NCT. 아, 그냥 없애 할게요. 네. 네임이 그러네요. 네. 네. 읽어볼게요. 네. 나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디타가 발리의 고귀한 아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정보가 맞습니까? 어, 이렇게 왔는데요. 잠깐만.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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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 디타가 발리의 고귀한 아이라는 것. 고귀한 아이라는 것. 어, 언론에서. 네.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디타는 너무 어려운데? 단어 자체도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고귀하다, unknown. 뭐 발리. 우리 디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독자네요. 아빠가 발리에서. 발리. 아. 그러면 디타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태어나신 것도 거기서 태어났고 네. 지금 이 말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요. 요거는 그러면 해명을 좀 한 번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아까 질문 한 것처럼 네네. 아마도 멤버도 모르는데 네. 뭐지? 그거 맞아요. 맞아요? 언니 공주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공주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대화하는 톤을 들어봤을 때 아직도 한국말을 좀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디타가 발리의 고귀한 아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정보가 맞습니다. 맞다고? 이게 맞다고? 네, 맞아요. 오, 발리의 고귀한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로열티 쪽이지. 네. 그...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예. 귀한 아이. 고귀한 아이. 네. 발리. 발리의 고귀한 아이. 내가 귀한 아이. 어떻게 알지? 그렇지. 아니, 가본 적이 없어서. 기타가 인도네시아에서 귀한 아이인 게 맞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맞다고 네.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디타가 발리의 고귀한 아이라고 네. 얘기했다고. 네. 맞죠? 아, 디타가 네,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고향이 어디예요? 도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들 그냥 이 정보가 맞다고 하는 거죠. 이 정보가 제가. 맞다고. 발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발리랑? 태어나셨다고. 태어나셨어요? 아빠가 발리 사람이에요. 아빠가 네. 발리 사람이시라고. 이게 출생 비밀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예. 고귀한 아이가 맞는 걸로. 그렇죠. 맞는 걸로. 예. 고귀한 아이라는 거요. 고귀한 아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네. 단어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우리 디타가 발리의 후손이라고. 발리의 후손이란 말이 어렵구나. 네. Would you stop it? Stop! 발리의. 죄송합니다. 아, 이게 나도 어렵다, 이거는. 나도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맞아, 맞아. 맞대요. 뭐가요? 다이너스티, 그 발리에서. 그 다이너스티? 네. 맞아요.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다이너스티 몰라. 다이너스티가 뭐예요?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 연관이 되어 있대요. 특별한 그런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아, 그래요? 궁금하다. 왜 안 알려주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그 표시를 한대요. 그 이름 앞에. 근데 안 써요, 지금. 이름 앞에 뭘 표시해요? 뭐 특별한 그게 뭐예요? 그 아나아궁 아유라는 아나아궁 아유? 아나아궁 아유 like 그게 empress, 혹시 empress, like... Damn!
왜? 뭔데요? 알려주세요.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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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이로. 알려주세요, 한국어로. 자이로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저 이런 거 좀. 한국어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족 같은 그런 거를 표시하는 이름. 이름. 와. 왕족이에요? 그런가 뭐 그런 느낌? 오 마이 갓! 와우! 저 근데 왜 왕족이면은 그 나라에서 이게 나라... 왕을 하지 왜 와서 고생을 나라 말고 나라 지역? 발리 지역에서 아 지역에서? 네 발리에서 지역이 어디예요? 대단한 거죠 공주님과 아 공주님이 진짜 공주님이 있었어요 뒤태만 잘 지내야겠어 그러게 저랑 친해 있으세요 대박이네요 대박이다 그러게 와 대단한 거죠 진짜로 왜냐면 이게 가수 활동하다가 언제든 탈퇴하고 왕으로 예 돌아가시지 얼마나 대표지 아니 얼마든지 저희도 몰랐어요.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완전. 어 발리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이너스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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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re a hotel? 다이너스티 호텔. 그 호텔과 관련이 있어. 어 왜냐면 다이너스티 아 그런 건 관련이 없어요. 다이너스티 그냥 다른 단어였어요.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자, 일단 뭐 어마어마한 실생사가 있다는 거. 예, 예, 예. 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왕족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죄송합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게 나올지.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그럼 이만. 바이바이. 이거를 무서워.